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가까이서 그동안 들었으므로 예수님의 가르치신 생명의 길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내세에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을 우리 베드로는 기억을 하고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앞장서서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로 결단을 하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도 익히 기억을 하기 때문에 생명 바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생각 속에 떠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베드로가 물 위에서 배에서 이제 그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주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기억나시죠? 네. 위대한 고백이죠. 예수님 예. 오라. 그러니까 이제 물 위로 걸었어요. 얼마나 담대한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빠졌죠. 왜 빠졌을까요? 네. 무서워서 빠졌어요. 하나님보다 네, 파도에 빠져 죽는 게 더 무서운 마음을 갖는 순간 그게 빠져들어갔어요. 우리도 우리 생존 본능이 있어요. 생존 본능. 그렇죠? 네, 생존 본능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생존 본능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아시죠? 베드로. 생존 본능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그래도 체면은 좀 있어야 돼. 체면. 예? 체면. 체면이 없으니까 그냥, 예? 얼굴 들고 이렇게, 예? 이렇게 다니지 못하여 확 부끄러워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권세도 있어야 돼요. 영주권 없이 불법 체면자로 있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리고 부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생존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내 명예나 부나 권세를 예? 억울하게 예? 손해를 끼치면 본능적으로 분노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을 때는 불안, 공포, 초조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 생명에 대한 예? 보호 본능이 있어서 그래요. 마귀는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네 장을 찾아왔는데 예, 한 장도 못 읽을 것 같은데 이것만 읽다 보면 40분 지나갈 것 같아요. 성경 본문만 찾았는데 설교할 때 딱 찾으려고 그러면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이 우리가 그 인생에 매여서 예,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생존 본능에 예? 죽기를 무서워하는 마음을 줘요. 손해보는 걸 아주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요. 누가 우리를 억울하게 참소하면 너무 분노하게 되고 물질의 손해를 받아 우리가 권세를 잃어버려도 너무 예? 분노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죠.
결국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우 종노릇하게 사단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베드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물결이 치니까, 물결을 보니까 이 죽겠구나. 두려움 엄습하죠? 거기서 빠져들어요. 나중에 주님이 건져주시고선 주님이 책망하시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뭐예요? 내가 건져줄 줄 몰랐느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오라고 했으면 그건 명령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 따라가다가 물어봐야 죽으면 순조해, 순조.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죠. 예? 아, 죽는 일이 없고 다 살면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순조가 필요하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할렐루야? 네. 그럼 이제 베드로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자, 보세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가까이서 따라가기는 좀 두려움이 왔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로 살리는 이적을 행하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힘없이 잡혀서 끌려가시고 또 죽는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재판받고 돌아가시게 될 것 같다 하는 불안이 엄습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상실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울 것으로 기대했는데 저렇게 잡혀서 힘없이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이제 소망을 잃어버려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지요? 예수님에 대한 의리가 있지요? 예수님은 죽도록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열심이 있었지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시 내가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탈출시킬 방법은 없을까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멋지게 주님을 따라갔어요. 앞에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36절에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거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다. 베드로가 검으로, 그쵸? 말구에 귀를 쳤죠? 예수님 구하려고. 생명 내놓고 쳤어요. 그럼 베드로 아마 우덕 팔아가지고 베드로가 검을 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생명력에 겉옷도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는데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따라가요. 얼마나 춥겠어요?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근데 모닥불이 있으니까 모닥불 가까이 가겠죠? 그렇죠? 모닥불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요. 자,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불빛으로 자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갈수록 얼굴이 드러나게 돼요. 네? 얼굴이 드러나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목하여 가라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라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느라 하더라. 조금의 다른 사람이 보고 가라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라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자, 이제 베드로가 추운데 이제 같이 모닥불을 피우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근데 쉽게 말해서 너는 우리하고 같이 모닥불질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이 그룹에 들 존재가 아니다. 너는 저거 잡혀가는 응? 저 범죄인과 같은 분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소외됐겠어요. 그 순간에. 그 순간이지만 같이 불을 쬐질 못하는 그런 존재로서 따돌림 당한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뭐 교회사나 이민사에서 예?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따돌림 당하면 속이 터지시죠? 예? 따돌림 당한 사람 여러분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안 잊어버려요.
평생 안 잊어버려요. 축복을 해주든지 저주를 하든지 하여튼 안 잊어버려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응?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다 내 영이 파멸되니까 생각할 때마다 축복해줘요. 생각할 때마다 축복해줘요. 네. 그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는 명예가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나도 잡혀가게 생겼네. 이 권세도 잃어버릴 것 같아. 어 이러다가 예수님처럼 나도 죽게 될 것 같네. 이제는 이제 부에 대한 소리. 부가 왜 필요해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가 필요하지요. 그럼 이제 생명에 대한 내가 이 목숨에 대한 이 소유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요.그 순간에는요 물을 걷다가 예수님이 오라 그랬던 그 말씀이 파도를 보고 잊어버리게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워서 멸할 자를 두려워라. 그 말씀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그 순간이 안 나요. 정신이 없어요. 아니 제가 설교하는데 지금 성경 구절 이거 네 장을 어디다가 뭘 적었는지 지금 제가 예? 이게 찾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만 강대상이 커가지고 쫙 늘어놓을 줄 알았어요. 늘어놓지 못하니까 예. 그 이제 베드로가 죽음의 공포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부인한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도 부인하는 삶을 많이 살아봤어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안 봐도 알아요. 왜? 내 삶을 아니까 비슷하겠지. 비슷하겠지. 한 가지 조그마한 예를 너무 큰 거 얘기를 들으면 시험 될까봐 조그마한 예를 들으면 지난주에 YMC 사우나를 갔어요. 거기서 때를 밀면 너무 때가 잘 밀어요. 그새 사람이 보면 불편할까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이제 때를 이렇게 밀곤 했는데 아 그날은 제가 시간이 급해. 시간이 급해가지고 아유 그냥 눈치를 보면서 살살 밀었어요. 아유 그런데 어떤 분이 아 그때 미는 거 아니냐고 이제 미국 분이죠. 아 거짓말 했어요. 아니 마사지 하는 거라고. 야 목회자가 예? 거짓말까지 하더라고. 다른 사람이 거기서 때를 미는 걸 제가 봤으면 아유 어떻게 저런 사람 다 있어 그럴 텐데 자기가 때를 밀 때는 그래도 없지. 안 볼 때 밀었어. 혼자서 안 볼 때 살짝 밀었어요. 그런데 그때 급하니까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사람이 진짜 때를 밀었지. 물론 혼자서 밀어도 곧 잠들고 없지. 거기다 거짓말까지 했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또 거짓말까지 했는데 아우 막 그냥 체면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자부심이 다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러죠? 뭐 아유 내 자신에 대한 막 혐오감도 생기고 네? 막 그래요. 샤워를 하면서 때를 밀어보니까 아 여기서 그냥 밀 걸 그랬네. 후회도 되고 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그만 거예요. 큰 거들 큰 거 예를 들면 시험 보니까 조그만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왜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죠? 네. 그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밀어도 안 되고 나를 밀어도 괜찮다. 섬기는 거 안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유 주일날 가서 베드로의 부인을 설교를 해야지. 섬김의 도에 실패했던 베드로를 전해야지. 하니까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앙을.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부인하는 네?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하루에 몇 번씩은 할 때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죄진 자를 용서하라 그랬죠? 예. 근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예? 불평하는 분노에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언약 백성이 됐어요. 왜요? 아니 예수님 내 삶의 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약속해가지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가 결단을 했어요. 그 제사를 받고 언약 백성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 줬는데 100달란트는 용서 안 해주니까 다시 감옥에 집어넣고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 거야 안 있는 거야? 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혜로 죄 씻음 받은 그 근거 위에서 주님 따라가는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누구고 나한테 잘못한 것을 내 부나 명이나 권세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신뢰하는 믿음 속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그랬어요. 핍박하는. 축복하는 사랑의 감정이 없으면 우리 성령의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난 성령의 사랑, 그 사랑의 능력 나는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내 사랑으로 충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랑으로 끝까지 주님 시인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사랑은 귀하긴 귀하지만 그 사랑 갖고 생명까지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봐도 여러분 집사람한테 제가 저 사람이 저를 향한 헌신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어요. 환경이 바람과 파도가 치면 그래도 자기 생존 본능이 발동하면 날 버리고 예? 자기 먼저 살 사람이라고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저를 사랑한다는 신호를 보내도 기도하라고 기도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라면 아 예수님도 배신하는데 예수님도 부인하는데 아 이건 남편 부인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 저 사랑한다 해도 별로 안 믿어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죽겠다고 해도 그거 뭐 믿어요? 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환경 앞에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 속에 빠질 수 있는 빠지고 마는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끝까지 끝까지 죽기까지 죽기까지 주인을 신하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을 내게 주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면 이룰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내세에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아무리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 결단을 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제자 다 도망갔죠?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결국은 실패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많이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 믿음을 그래도 유지하면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줬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죠? 사단이 밀가부도록 너를 충고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돌이킨 후에 제자를 구해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심으로 우리가 작은 큰에서 많이 예수님을 부인해서도 지금까지 용서받고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 주님이 오실 임박한 환난 때 우리가 계속 주님을 부인하다가는 아름다운 열매 맺겠어요? 아름답지 못한 열매 맺겠어요? 아름답지 못한 열매 맺겠어요? 알곡이 되지 못해요? 지금 불에 던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사우나에서 예? 사우나 YMC에 가서 사우나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크고 작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다. 나는 그게 좋습니다. 너 왜 용서 못해? 아유 내가 어떻게 그 용서해? 너 어떻게 축복 못해?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축복해? 응? 나를 저주하는데 그러면 뭐예요? 인간적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은 나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유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가 아닙니다라고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주인이시면
주인은 뭐예요? 소유권이 있고 심판권이 있을 때 주인이에요. 내 삶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예?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오라고 가르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가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의 예? 가지가 되죠. 그러면 내가 나는 용서 못하고 나는 축복 못하고 나는 원수에게 예? 생명 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언행을 못한다고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 때는요. 심판 때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예? 아무도 거기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해방할 사람도 없어요. 우리 심판자만 소망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믿는 거예요. 심판자만 소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소유자 하나님 의지하는 건 뭐예요? 예? 소유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소유자. 나를 소유하시느라고 예? 피값 흘려서 피값을 사셨죠? 나를 소유하셨어요. 그 소유자에 대한 존재의 그런 마음가짐은 뭐예요? 소유자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소유된 존재니까. 그럼 소유자가 뭘 가장 소중히 여겨요?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겨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생존 본능 때문에 그럼 우리는 소유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권자에게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히 충성할 수 있어요. 심판자를 소망하고 소유자를 사랑해서 영혼을 소중히 여길 때 주권자에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요. 왜? 충성의 내용이 뭐예요? Faith, yeah? Faithful life. 충성의 삶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용서의 사랑을 전하고 축복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 주는 사랑을 전하고. 그거 못하니까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난 못해요. 이해가 가요. 저도 못했어. 지금도 뭐 잘하는 건 아니에요. 못해요. 해보려고 그러세요. 근데 왜 목사님 자꾸 하라고 그러세요? 아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아 그럼 주님이 하라고 했다고 목사님도 못하는 걸 자꾸 하라고 그래요? 아 못하지만 않아요. 잘할 때도 많아요. 최근에 와가지고 한 2, 3년 동안 잘 되더라고요. 완벽하진 않아도.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게 되나 했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사랑의 능력을 안 주시면서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독재자. 네? 그 김정이라고 또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악한 자로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사랑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서로 원수가 되거든. 육체의 소욕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생존 본능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데 생존 본능이 발동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을 부인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거 나쁜 거죠. 그거 죄의 소욕이죠.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뭐예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마음.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뭘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사랑으로 기름보다. 여러분 뭐 말씀을 잘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죄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불법을 해봤잖아. 나중에 버림을 당하게 돼. 그래서 은사도 좋고 예? 귀신 쫓아내는 권능도 좋고 말씀 전하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불법을 해봤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뭘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불평의 분노, 미움의 분노, 절망 슬픔의 분노 예? 우리의 그 교만 그리고 우리의 소유력,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유력, 부자 관원이죠. 부자 관원이겠어요.
어려서부터 개념을 다 지켰다. 나 예수님 그를 보고 살아가세요.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으니 다 팔아 가난한 자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려면요 소유 의식을 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난 종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삶의 소유주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내 소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데 어떻게 내 소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소유 의식, 탐심의 우상 숭배가 결국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게 해요. 내 소유 의식. 왜? 우리가 주님 따라가려면 다 자원을 써요. 내 시간도 쓰고 내 에너지도 쓰고 또 물질도 쓰고 내 재능도 쓰고 그러면 다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소유의식을, 소유권을 내려놓을 때 그 주권을 온전히 충성할 수가 있어요. 난 주님한테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안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충성을 해요? 복만 받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오려면 예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권을 그 부자가라는 개념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네?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젊어서 관우는 부자예요. 그 예수님이 그를 보고 살아나서 한 가지 부착한 것이니 내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삶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의 소유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 하나 못 버려요? 누가 뭐라 그랬다고 자존심 하나 못 버리면서 어떻게 내 육신의 생명까지 내 자존심, 내 소유권을 다 주님이 소유자십니다. 나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예? 고백했으면 좀 창피하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창피한 삶을 많이 살아요. 알든 모르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오늘도 누가 나를 팍 찔렀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했나. 여러분이 예? 자존심이 안 느껴질 정도로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했어. 성령의 소유로 충만했어. 내 죄의 소유, 자존심 살리는 죄의 소유를 극복했다면 여러분은 그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나도 같이 그냥 물건 먹고 싸웠다.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애통 기도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애통 기도 들어가. 이제 중간에 했는데 10분입니다. 그럼 이제 반은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죠? 네. 네. 다음 주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